선을 긋는다는 말은 내겐 모양을 그린다는 말과 같다. 다섯 개의 선을 그어 만들어지는 게별 모양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알리는 행위가 선을 긋는다는 의미이다. 간단하게 지도를 떠올려 보자. 꼬불꼬불한 선으로 나뉘어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선이 있다고 해서 서로 단절된 관계들은 아니다. 한 예로 유럽의 경우 각국의 법령, 풍습, 기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차이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지키기 위한 테두리로 그려져 있지 않은가. 밤하늘에 셀수 없는 별들이 그러하듯 사람 마음의 모양은 전부 다 다르다.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건 모양이 없는 액체 괴물처럼 살아가라는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건 여리고 약한 혹은 못나고 부족한 내 어딘가에 누군가 닿았을 때 나의 이곳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고백하는 행위다. 반대로 남들보다 더 관대하거나 잘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원하게 트여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나라는 사람을 탐험하는 상대방이 판단하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나도 몰랐던 내 영역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확장되기도, 스스로를 알아가기도 한다.